안녕하세요. 아티스트 심플리예요. 얼마 있으면 미국의 큰 명절이죠. 땡스기빙이 돌아오는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가족이 생겼기 때문에 처음으로 챙겨보게 됐어요. 그래서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 이걸 또 이쁘게 포장해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정성을 조금 더 보태서 받는 사람 기분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있어 보이는 선물 편입니다. 선물을 포장하기에 앞서서 먼저 어떤 선물을 샀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많이들 아시죠? 네,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 홈이에요. 베스트바이에서 샀고요. 베스트바이는 전자기기를 모아서 판매하는 곳이에요. 다음은 유코즈 3D라는 안마기예요. 이거를 하면서 와, 꽤 괜찮다. 이거 두 개 살까 했는데 진짜 두 개 사갖고 하나는 킵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짜잔, 이렇게 생겼고요. 되게 가벼워요. 크지도 않고 옆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움직여요. 한 번 더 누르면 불이 꺼지고요. 이거는 전원 버튼이 뭐 따로 꺼지는 버튼이 없어서 끌 때는 이거를 빼야 돼요. 한번 해보니까 압력도 꽤 괜찮고 그리고 어떤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하기에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안마의자가 있는 분들도 이걸 뭐 가지고 장소를 이동해서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한 부분만 계속 하고 싶다고 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따단! 엑소 앨범이에요. 이걸 받으실 분이 엑소 그리고 갓세븐, BTS를 좋아하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앨범이 엑소거든요.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마음먹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엑소 앨범을 준비했고요. 몇 가지 더 준비했는데 K-POP을 사랑하는 팬심 가득한 분께서 BTS의 V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V 이름이 들어가 있는 액세서리고요. 이거는 스탠드예요. 테이블 같은 데에다가 세워놓고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거 그리고 귀요미 스티커. 그리고 이거는 V 얼굴만 들어간 사진첩인 것 같아요. 이거랑 그리고 V 브로마이드인데 사실 뭐 선물은 받는 사람이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주면서 같이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사면서 이런 스티커 조금 챙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선물 소개가 끝났고요. 이제 만들어 볼게요. 처음으로 도안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 본을 뜬 도안을 오릴 거예요. 세 번째는 잎사귀 모양으로 컬링을 해줍니다. 네 번째는 붙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장미 모양 완성합니다. 자, 다 끝났어요. 선물해 볼까요? 이렇게 땡스기빙을 맞아 같이 선물을 포장해 봤는데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